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통합 CMS 개발 사항 6 CP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CP란 컨텐츠 프로바이더, 컨텐츠 제공하는 업체의 리스트 및 관리, CP사별 별도 페이지 및 관리 권한, 제공 상품 현황, 통계, 정산, 제휴 등이 요구됩니다. 라고 하는데, 실제 필드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나중에 개발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CP사에서 객관적인 정산이든 통계치든 해서 이 별도 페이지가 요구되는데 이 부분을 가장 나중에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꼭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영업적인 부분 또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많이 되게 됩니다. 이 부분에 계약 부분도 들어가야 되겠죠. 계약서에 대한 부분들 또 그 제휴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니까 이 부분 꼭 신경 써서 해야 된다. 이렇게 별도로 별점 5개 이렇게 해가지고 밑줄 쫙 해야 될 것 같습니다.